자, 그리고 아 이거 아까 또 얘기했던 그 승진절에였나?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등어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등어장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난 전조장이 좀더 좋다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조장 정말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 훈육한테 약해. 이 훈육한테 약한 애들이 몇개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좀 추천드렸던 덱들이 다 순우한테 약하더라고. 위즈모한테 좀 약한데 보고 들어가야 되지. 제가 말씀드린 그 보고 들어가는 그게 좀 필요하다. 근데 위즈모가 사실 카운터도 또좀 어느 정도 쉽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등어장 스턴이 두 개? 스턴이 뭐가 두 개가 있죠? 등에 하나 있잖아. 등에 하나랑 그거 넣나요? 스턴을 그걸 넣어? 등어장 하시는 분들 좀 보자. 통지려는 좋은 스킬을 여기 좀 준다고? 나 여기 좀 반대야.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면 난 조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암튼 암능정 요게 이제 순우한테 좀 약해. 둘다 초반에 주장이 이게 순우한테 당해버려가지고, 요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고민을 하고 있어. 사실 뭐 담령은 사실 주장이면 좋긴 한데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나? 전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령에서 얻는 장점은 훈육을 회피하려면 난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히려 전이는 특히나 그렇고, 주장일 필요가 특히 있나? 뭐 조조가 해도 상관없잖아. 조조하면은 스탯 올려주잖아. 감령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있지. 6초나 7초에 이제 주장 스킬을 쓸때 이때부터 제어 면역이 되니까, 제어 면역을 얻기 때문에 좋은데, 훈육으로 인해서 이거에 원래 감령이 데미지를 줘야 그때 제어 면역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걸 잃는 점이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무튼 요거를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위지 아무고 뭐야 마여원 같은 애들도 보면은 좀 문제가 있죠. 마여원 같은 경우에도 초반 침묵 같은 거에 좀 취약한 그런 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잘 나왔다. 요거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방패병이다 보니까, 보병이다 보니까 또 마여원에 좀 약해요. 기병이라. 근데 전조장 보시면은 겁나 셉니다. 일단은 이런 거잘 잡아요. 흉가덱 잘 잡아요. 싸우면은 한번 싸우면은 겁나 오래 싸워요. 제가 지금 덱을 쓰고 있는 게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아무튼 난좀 겹치는 게 많다 생각해. 일단 첫 번째 전조장 얘기 다 끝났나 내가? 잠깐만요. 이거 뭐 편집 좀 하면 되니까. 얘기 드렸죠? 좋다고. 잘 싸우잖아. 얘네 만나면 일단 전조장이 가장 좋은 점, 보병이라서 상병에 강해요. 지금 OP 덱이 뭡니까? 흉가 덱이죠. 그래서 난이 점에서 일단 첫 번째 흉가 덱한테 더잘 이긴다라는 점, 첫 번째 좋은 점 하나 뽑았고, 1번 이거다. 2번 조조가 난 좋다. 조조가 등해보다 좋다. 지금 뭐 통지룡은 침시도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기절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기절 조조가 더 잘해요. 조조가 더 잘해. 조조 겁나 좋아. 조조가 이게 독세랑 이런 거 줘가지고 협주행용도 지금 줘야 이제 정치를 많이 찍어줘서 더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아가지고 통계를 보시면 막열몇 개씩 합니다. 싸우는 걸 보면은 아무튼 10개까지 가까이 갑니다. 조조가 요런 거 등에 이상으로 기절 같은 걸 CC기를 많이 넣지 않나. 사실 여기에 뭐 무장의 재랑 침묵 두 개가 걸리면 사실 기절이거든. 기절이라 봐야 되거든. 보면은 등에 같은 거 싸운 걸좀 봅시다. 3개 3번이야. 선 40초. 이게 뭐 20초짜리이긴 해요. 길긴 해요. 심시도세로 인해서 20초로 길게 되고 하는데, 따져봤을 때 얘는 지휘기고 얘는 액티브잖아. 확률이, 그러니까 이거 둘이 딱 싸웠을 때 봐, 생각해봐. 조조가 먼저 걸잖아요. 0초 때 걸거든. 조조는 등에는 10초 때 걸잖아 처음 시작. 그리고 확률도 있어. 얘는 확률이 되게 높아. 왜냐면 조조가 정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상대보다는 무조건 50% 확률로 기절 혹은 침묵을 거는데,
제 덱을 보시면은 전조장은 침묵을 엄청 그냥 싸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돌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어가지고 침묵 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침묵에 걸려있으면 무장해제, 무장해제 걸려있으면 침묵이죠. 복세까지 걸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빠져나갈 어떤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재간장 마요원이 생각보다 약하다. 근데 마요원은 좀 그래도 재간장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손가댁이 미친 듯이 세다. 근데 그 손가댁을 잘 잡는다. 이게 큰 장점이 있죠. 요런 나는 이제 두 번째 점은 조조가 등해보다 좋다. 이번 패치로 인해서 더 좋아졌다. 어떤 확률에 기댈 필요가 없이 무조건이다. 무조건이야.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손가댁을 또 잘 잡는 이유가 있죠. 복쇄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무장해제 처음 걸려있어. 그 다음 10초 뒤에는 또 얘네가 이제 침묵을 막 걸었을 거 아니야. 순체기든 손상이든 막 걸었어. 그럼 걔가 또 무장해제가 또 걸려. 복쇄 이후에도 계속 걸려요. 무장해제는 침묵 그 때는 그 침묵이 계속 걸려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 몬스터냐 그냥. 등에는 이게 처음에 뭐 몇 퍼센트? 70%인가? 그 다음에 뭐 30%인가? 이렇게 줄죠. 이번에 패치가 좀 되긴 했지만 난 이런 점을 봤을 때 좋다. 그리고 이제 기선 제어라는 이제 사기 스킬인데 이거를 이제 공유한다는 뜻이야. 이게 좀 문제야. 큰 문제야. 손가댁을 써야 되는데 얘한테 기선 제어를 준다? 난 너무 이제 투머치야. 요거는 요런 것까지 봤을 때 또 다른 이유가 좀 있겠지만 요것만 봐도 충분히 전조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다? 후건어제의 선택이 맞았다. 틀린 게 없었다. 지금 제가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전공이 제가 일요일에 전공이 4만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47만 됐습니다. 17만 됐어요. 뭐 이제 재능 효과도 좀 있겠죠. 돌파도 많이 돼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등어장. 아 근데 난 좀 이게 이것도 있어. 팔문 금세. 요거는 사실 어떤 팔문 금세에는 이 위치 차이, 위치를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 사실 이 덱의 가장 강점은 뭡니까? 상대 주장 빼먹기잖아. 상대 주장 빼먹자인데 항상 안정감 있는 통과덱한테 난 줄 것 같아. 잘하는 놈한테 더 줘야 돼. 이 게임은 한 놈이 진짜 다 캐리할 수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좀 안정감 있는 애한테 다 주고 몰아주고. 얘는 팔문 금세 들고 있으니까 상대를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 기선 제어를 주냐? 아 등어장이 또 그것도 있네요. 예. 이 전조장은 유지력이 좋아요. 유지력 킹. 왜냐면 삼진영인가 이름이? 이 삼진영 효과도 그게 있고 삼진영 효과가 정종이 이번에 또 새로 뚫렸죠. 그러면서 동료가 5%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삼진 강궁도 있어요. 삼진 강궁 요게 또 이제 20%를 또 주죠. 그래서 되게 잘 버텨요. 일단 주장인 전이가 죽진 않습니다. 되게 좋아요. 엄청 잘 써. 얘가 진짜 뭐랄까 어떤 전공의 어떤 또 볼라니까 잘 안 보이네. 언니가 많이 잘 싸워. 이런 거 1등 공신이에요. 보시면 잘 싸우죠. 근데 저는 등어장보단 전조장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없습니다.